언니, 저는 체크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굉장히 촌스러워 보여요.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해봐야 됩니다. 중안부가 길어서 고민이 나시는 분들은 이 체크 방법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전과 후의 차이가 확실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로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체크 만든 사람이 알려준다. 요즘 유행 볼터치 메이크업 탑 4개를 내 얼굴에 맞게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치크를 그냥 냅다 바르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얼굴 유형에 맞게 4가지로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메이크업 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보라돌이들이 저를 믿고 비오브 치크 팔레트를 많이 구매해주셨잖아요. 믿고 구매하신 만큼 저는 분석과 트렌드를 열심히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라돌이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해야지. 이런 거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자, 일단 언니, 저는 치크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굉장히 촌스러워 보여요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부분을 무조건 체크해봐야 됩니다. 바로 뷰티 툴인데요. 보통 치크를 활용하실 때 브러쉬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치크도 아이 메이크업만큼 브러쉬를 되게 많이 타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치크를 바르는 영역이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콧볼 밑에서 눈 밑 이 사각 라인을 중점적으로 바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크의 브러쉬에 따라서 제형감이 올라가는 발색 구현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비오브 파우더 브러쉬고 하나는 치크 브러쉬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콧볼 밑에서부터 눈 밑에 내려오는 이 사각라인 있죠. 이 사각라인을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한 포인트거든요. 일단 능숙자라면 양조절이나 범위 조절을 하기가 쉽지만 초보자라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치크 영역 바를 땐 되도록 나의 볼의 사각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브러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러쉬가 너무 커서 치크가 망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브러쉬의 크기도 치크 방향성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치크 메이크업 탑 4개를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2024년 요 트렌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좀 이론적으로 접근했다 한다면 오늘은 실기편이다. 치크를 어떤 영역에 어떻게 바르는지 한 끗 차이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치크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석 영역이 있죠. 바로 이 중앙볼 치크 방법인데요. 사실 이 메이크업은 유행 메이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기본 중에 기본,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앙볼에 올리는 치크의 장점은 이 무드를 그대로 살리기 좋고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주기가 좋아요. 컬러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 앞볼 위주로 치크를 올려줄 때에는 앞 광대가 도드라진 분들이 활용했을 때 진짜 분위기가 배가 되거든요. 이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분석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치크를 앞볼 중앙에 넣으면 볼륨감을 조금 더 채워주고 생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연님처럼 사랑스러운 무드가 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살짝 전환을 준다면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보라돌이들 중에서 앞볼이 플랫한 유형 주목이에요. 앞광대에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앞볼이 플랫하신 분들은 봉긋하게 치크로 채워져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볼 위주의 치크를 하기 좋은 추천 유형은 첫 번째, 앞광대 플랫형, 두 번째, 앞광대를 러블리하게 살리고 싶은 유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비추천 유형도 있어요. 동그란 볼살이 고민인 유형은 사실 이렇게 앞 중앙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건 약간 비추이긴 해요.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볼터치 를 앞쪽에 주게 되면 볼륨감이 더 차 보이고 치크로 인해서 꽉 채워져 보이기 때문에 동그란 얼굴형은 오히려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동그란 얼굴형 혹은 볼살이 있는 유형은 이 부분이 굉장히 동안 요소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이 고민이고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바로 비오브 믹스 매치 팔레트 로즈가든 컬러입니다. 로즈가든 구입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오브 치크가 젤리와 프레스드 이렇게 듀얼 제형이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정말 편하실 거예요. 혹은 만약에 이 팔레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치크를 이용해서 오늘의 스킬적인 부분을 좀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면 이 영상을 보고 난 전과 후의 차이가 확실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요, 내 눈동자를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중앙은 조금 더 진하게 점점 퍼지듯 연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특히 이럴 경우 젤리가 발색이 좀 진하기 때문에 중앙을 위주로 눌러주듯이 밀착시켜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눈동자 밑과 콧볼을 기준으로 콧볼 아래로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컬러를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콧볼 라인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준 다음 프레스드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예쁘게 앞볼은 채워주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콧잔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막 유행했다는 느낌보다는 예전부터 탠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많이 써왔던 방법인데 이게 요즘에는 굳이 탠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콧잔등부터 볼로 이어지는 이 치크 방법은 치크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주기가 좋아요. 보시면 시선이 치크 라인을 따라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중앙을 한번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얼굴이 길어서 고민이다, 중안부가 길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치크 방법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 유형은 중안부 긴 유형, 얼굴 긴 유형이 있고요. 중안부도 인중이 긴 유형, 코가 긴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그 중에서 인중이 긴 유형이 이 콧잔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치크를 해주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또 비추천 유형도 있죠. 바로 미간이 좁은 유형입니다. 이 콧잔등 부분에 중앙으로 모이는 듯한 치크를 하게 되면 이 중앙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콧잔등을 스치는 듯한 치크 방법은 패스해주시는 게 좋아요. 유행 메이크업이다 해서 따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 이 안에서 어떤 유형들이 더 잘 맞는지를 파악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대로만 그냥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1번, 콧대 중앙에 젤리를 먼저 톡 올려주세요. 두 번째, 그 선을 따라서 볼 부분을 그대로 포인트를 하나 찍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쪽 볼도 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솔직히 끝이에요. 그리고 퍼프를 이용해서 볼 찍은 부분을 위주로 밀착해서 색감을 올려주고 남은 양으로 콧잔등을 콕콕 눌러줍니다. 쭉 일자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각 포인트가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스로 고정을 해주면서 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콧잔등을 연결하는 치크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과하지 않으면서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치크 탑 메이크업은 바로 눈 밑을 타고 내려오는 방법이죠. 사실 이 눈 밑을 타고 내려오는 치크 방법은 1, 2년 전부터 쭉 유행 하고 있는 치크 메이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몽환스러운 분위기, 색조의 포인트를 제대로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이지만 보통 이렇게 눈 밑을 타고 내려올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밑으로 퍼지거나 옆으로 살짝 펴진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볼살이 있는 얼굴형을 밑으로 내려주는 효과 또는 옆 여백을 좀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유형은 볼살이 있는 유형, 그리고 옆 여백을 좀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저를 저 촬영을 못하게 자꾸 괴롭혀요. 어떡해. 자, 그럼 추천 유형이 있다면 비추천 유형도 한번 가야죠. 바로 첫 번째, 눈 밑 주름이 좀 심한 유형 혹은 눈 밑 주름이 잘 지는 유형인데요. 표정 주름이나 눈 둘레의 주름이 유독 웃을 때 잘 지어지는 분들은 오히려 이 눈 밑 부분에 치크를 많이 올리게 되면 눈 주름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이 긴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기법이 있는 치크다 보니까 얼굴이 좀 긴 유형들은 이 방법도 피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뉴진스 치크 방법이라고 해서 나도 따라해봤는데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고 안 어울리는 것 같지? 하시는 분들은 이 유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너무 밝거나 화이트한 그런 치크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컬러 발색이 확실히 올라오는 컬러부터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2포인트로 좀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가주셔야 되는데, 눈 언더를 기준으로 삼각존 모양이 아래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점점 영역을 좁혀서 내려주세요. 여기서 플러스로 영역을 조금 더 뒤로 회원님처럼 좀 채워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응용으로 밑으로 쭉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퍼지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스를 이용해주는 건데, 이용할 때 눈 바로 밑부분을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눈 밑은 얇기 때문에 한 간격 정도만 살짝 띄워서 그 아래부터 둘러주고 밑으로 갈수록 연하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눈 밑을 밀착시켜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바로 코끝 연결하는 토끼상 메이크업 방법이에요. 이것도 정말 치크 메이크업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죠. 일단 볼 중앙과 코끝에 같이 연결하는 방법인데,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인기가 너무 많았고 여전히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는 치크 방법이죠. 이렇게 코끝 연결하는 치크 방법은 색감 자체를 넓게 채워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이 강한 유형보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얼굴형들에게 잘 어울리는 치크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토끼상이라고 하면 윤곽이 좀 강하고 화려한 얼굴보다는 살짝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좀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크 방법에 또 추천하는 유형은 둥근 코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플러스로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코끝과 이 볼을 같이 채워줬을 때 치크의 그 발색감의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하나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 그리고 투명하게 좀 피부 톤이 맑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좋아요. 이 토끼상 메이크업은 살짝 맑은 톤에서 약간 핑크끼 로 마무리됐을 때 훨씬 더 차갑고 뭔가 좀 시린 듯한 느낌을 내기 좋아요. 그래서 아임 콜드 메이크업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추천 유형 있으면 또 비추천 유형도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인중 길이가 길다 보면 이 코끝에 포인트를 줬을 때 인중이 이 코끝까지 길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어요. 나 토끼상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어울려 한다면 이 유형에 속한 겁니다.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중앙은 조금 넓게 발라주세요. 좁은 영역보다 살짝 채워주듯이 발라주는 게 좋고요. 컬러감을 확실히 넣어줄수록 약간 차가워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가 좋습니다. 코끝을 올려줄 때에는 코끝에서 코 윗부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코끝이 너무 영역이 넓으면 코가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코끝은 뜨지 않도록 밀착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눌러서 밀착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코끝 치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토끼상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유행하는 치크 메이크업 탑 4가지 방법을 나의 얼굴형에 맞게 좀 접목을 시켜봤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유행한다고 해서 트렌드만 딱 알기보다는 이 트렌드를 얼마나 더 나에게 접목시키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보라돌이들이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그럼 며칠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하루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